안녕하세요. 기훈입니다. 제가 가을 옷을 한번 사봐가지고 가을 옷 추천 겸 스타일링 팁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옷을 진짜 좋아하는 옷 있으면 깔별로 사고 되게 많이 사고 이랬는데 지출을 조금 줄이고자 해서 장바구니 담아놓고 아 이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진짜 이건 사야겠다 해서 못 참고 산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브랜드는 제가 좋아하는 66걸즈랑 메롱샵에서 사봤어요.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띠우이 다 뜯어놨어요. 절대 못 참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8가지만 샀어요. 짠! 너무 예뻐. 포켓 레더 반 크롭 자켓입니다. 검정은 약간 흔하고 많으니까 흰색을 사자 했는데 흰색이 없어서 그나마 베이지 중에 조금 밝은 색을 찾다가 이 제품을 골랐어요. 색깔이 총 민트색, 연베이지, 그리고 블랙이 있었어요. 여기 약간 이런 핀턱 포인트가 있어서 뒤에도 되게 귀여워요. 핏이 막 퍼지는 걸 좀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또 66걸즈는 이런 택 붙어있으면 약간 고급 라인. 저 6걸 VIP. 그만큼 좋다는 거지. 제 키가 큰 편이라서 팔도 긴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매가 아주 길어서 한번 롤업해 입기도 아주 좋아요. 짠! 여기에 포켓이 있는데 이거 페이크일 줄 알았거든요? 페이크 아님. 만족. 이 자켓은 어디든 다 잘 어울려서 요즘 유행하는 하이틴 룩에 활용해봤어요. 원래 주름이 없는 민자 셔츠지만 이렇게 치마 옆에 꽂아 넣으면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줬어요. 가을가을한 하이틴 룩 완성! 다음 옷은 또 가죽 자켓입니다. 가죽에 꽂혔거든요. 짠! 비슷하죠? 메롱샵에서 샀고요. 이름은 르와 포켓 라이더 자켓 브라운 컬러. 이거는 브라운이랑 블랙 두 가지 있었어요. 무슨 색이냐면 똥색. 너무 예뻐요. 단추도 약간 색깔 맞춰가지고 똑같아. 이거 하나 입으면 딱 가을 여자. 베이지 원피스랑 크림색 롱부츠를 입어서 톤을 맞춘 코디를 해봤어요. 흰색 원피스랑도 완전 찰떡 재질. 다음 옷! 이것도 메롱샵에서 샀어요. 레오파드 맥시 스커트. 레오파드 아이템이 거의 없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얘도 브라운이랑 블랙이 있었는데 뭘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좀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블랙을 샀는데 좀 제가 생각한 패턴이 아니라 조금 당황. 엄마가 보더니 응팔의 라미날 룩 아니냐며. 그래도 안감이 되게 빳빳해요. 안감이 기침은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뱃살 부자거든요. 이런 치마 입었을 때 뱃살 부각 좀 잘 되고 이런 치마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았어요. 허리 잘록해 보이고 골반 예쁘게 떨어지는데 옆에서 보면 딱히 배 안 나온 그런 느낌. 제가 입어봤는데 치마가 굉장히 길어요. 제 키 170에 발목까지 오는 길이라서 길이감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패턴이 화려한 치마다 보니까 위에 뭘 입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냥 깔끔하게 톤 맞춰서 블랙으로 입어줬어요. 또 이 롱부츠. 제가 요즘 롱스커트에 롱부츠 매치하는 거에 빠져있어서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다음! 짠! 얘는 66걸즈에서 샀고요. 쿠크체크 에이스커트 브라운 컬러로 주문을 했어요. 브라운도 있고 그레이도 있는데 브라운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되게 교복 치마 같아요. 제가 예쁜 교복에 대한 미련이 있어가지고. 하이틴 룩 유행이잖아요? 교복 교복한 느낌으로 사봤어요. 트임이 이렇게 있고 뒤에는 밴딩 처리. 되게 편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룩에 활용한 치마인데요. 하이웨스트라서 엄청 편하고 길이도 보시면 제 엉덩이가 여기 있는데 엄청 길죠? 다음 옷은 맨투맨입니다. 엄청 커. 완전 오버핏. 얘도 66걸즈에서 샀고요. 마운틴 오버핏 맨투맨 화이트 멜란지 컬러예요. 기모인 맨투맨은 진짜 잘 안 입게 돼서 쭈리로 된 거 샀습니다. 반바지에 맨투맨 입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노스 캘리포니아. 맞네? 캐네디언. 이거 입고 캐나다 가면 약간 캐나다인들의 국뽕을 차오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맨투맨. 포메도 짱짱. 생화이트는 약간 뭐 묻을까봐 걱정되고 그레이는 약간 칙칙해 보인다면 얘는 그 중간 완전 예쁜 그런 컬러입니다. 맨투맨은 반바지랑 매쳤을 때 특히 더 예쁜 것 같아요.
스킨캡에 맨 처음에 입으니까 꾸안꾸. 근데 꾸꾸. 다음은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스퀘어라인 지그재그의 브랜드라는 게 있어서 사봤습니다. 가격은 좀 비싼 쇼핑몰이랑 차이는 없거든요, 별로. 그랬는데 엄청 탄탄하고 되게 예뻐요. 완전 예뻐. 어떡할 거야. 짱구 엉덩이 쉐입. 아코디언 디자인이 되어 있고 짠. 카드 수납되고 여기 틴트나 립스틱 꽂을 수 있는 요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수납 진짜 짱짱하고 뒤에 포켓도 있어요. 이 집 가방 잘하네. 너무 예쁘잖아요? 사이즈가 조금 큰 가방인데도 그렇게 안 커 보이고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약간 미니백 같은 느낌? 스트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크로스로도 연출할 수 있어요. 크로스 줄도 약간 짧은 편이에요. 너무 예뻐. 이건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발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66걸즈에서 샀어요. 딱 봐도 커 보이는 이것은 롱부츠. 제가 롱워커도 있고 롱부츠는 두 개나 있거든요. 근데 다 검정색이라서 아이보리를 한번 사보고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뜯어봐가지고 비닐 그건 없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냄새가 엄청납니다. 되게 가볍고 앞코가 되게 둥근 편. 바닥은 눈 오는 날 미끄러지기 딱 좋은 밑창. 이게 무려 7cm라서 이거 신으면 180 조금 안 되겠네요. 옆에 지퍼를 내릴 수 있게 돼 있고 7cm치고 굉장히 편해요. 다음 보여드릴 신발은 또 롱 워커예요. 네, 워커인데 첼시 워커. 첼시 부츠. 짠! 얘만 브랜디에서 5cm 빗지퍼 롱 첼시 부츠 블랙 컬러를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밑창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행군해도 될 것 같은 현타는 밑창. 뒤쪽에 지퍼가 있어요. 이 부츠는 진짜 엄청 편해요. 발에 딱 맞춰서 맞춤 제작한 느낌? 캐주얼한 룩에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가을맞이 옷 하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가을 옷 고르실 때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